안녕하세요. 네. 앉으세요. 네. 그래요. 이렇게 봐도 뭐 아름해지긴 했는데 뭐 아직 한 달이면 이런데 이제 붓기가 많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. 볼에 조금 볼에 근육도 있고 살도 있어서 이거 줄여주거나 나려면 조금 이제 기간은 더 걸려요. 최대한 앞에 턱끝은 조금 이제 길이도 조금 늘려주고 최대한 이렇게 아름해지게 안전한 범위에서. 저기 밑에 있는 건 모형물로 만든지. 네, 자기 이제 보면 뼈를 이렇게 줄여서 이제 이런데 살이 좀 더 빠지면 이렇게 하고 지금 약간 볼살이 부어 있어서 조금 거기 갸름한 정도가 좀 덜한데 여기도 빠지고 이제 턱 끝도 더 빠질 겁니다. 아, 턱 끝도 더 네, 전 있는 거였어요? 네, 전체적으로 다 있죠. 여기 턱 끝 이제 뼈를 우리가 다시 줄여서 붙여줬으니까 그게 완전히 안 오면 또 한 달 걸리니까요. 더구나 이렇게 뼈를 조금 늘려준 경우에는 그게 뼈가 안 오는 시간이 좀 걸려요. 그러니까 충격만 안 가게 이렇게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걸 조심하시면 됩니다. 좀 딱딱하고 감각이 좀 없으시죠? 이거 뭐 이렇게 휘거나 그러진 않아요. 네, 잠시 앞에 호소하고 있고요. 상처 잘 안 물었고. 이제부터는 뭐 일상생활 다 하셔도 돼요. 모든 거 다. 네. 안경쓰도 되고. 친구들하고 무슨 마시고 있어요. 네. 운동하셔도 되고. 다 하셔도 되는데 조심은 항상 크게 붙이지만 않죠. 네. 네. 그러시면 되고. 이 감각 들어오는 게 이렇게 하면 될 거고. 부드러운 느낌으로 지금 약간 딱딱하실 거예요. 네. 이게 좀 다시 부드러워지거든요. 아... 네. 그냥 계시는 것으로 됐던 생각이 지금도 모르죠? 네. 자연스럽게 됐죠? 네. 감사합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네.